NIPD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로봇계, 디지독을 공개했습니다. 무게는 약 70파운드에 달하고 시속 약 3마일에서 4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심지어 계단을 오를 수도 있는 디지독은 생명을 구하고 경관을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독의 작동은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간단하며 심지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카메라를 통해 경관에게 실시간으로 사물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로봇계 디지독은 이미 무장계안이 5명의 인질을 잡고 있던 사건에서 활용되는 등 인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